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배그럼을 다 SS 포역쌤입니다. 2주 동안 쉬고 복귀를 했는데요. 너무 푹 쉬어서 목이 아플 정도예요. 네, 2주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기존에 있었던 탑10은 이제 폐지가 될것 같습니다. 물론 매달 나오는 유튜버 구독자 순위와 매년 나오는 군사력 순위, 기업 순위 이런 거는 연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뭘로 대체하냐고요? 새로운 컨텐츠인 이프 스토리입니다. 가정법인 이프와 역사를 뜻하는 히스토리가 만난 합성어인데요. 이게 어떤 컨텐츠냐면 예로 보여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겼다면, 6.25 전쟁 때 한국이 이겼다면, 세종대왕의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었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쯤 상상해봤을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역사에는 만약이란 게 없지만 실제 그랬다면 어땠을지 궁금하시잖아요. 그 궁금증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7시에 연재되는 가상 역사 시뮬레이션 입스토리.